하긴 너 나 찍고 저기 뭐 원주 갔다가 그리고 부산 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함께 돼 와가지고 지금 찍고 있어.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진짜 근 1년 만에 본다. 나야 뭐 잘 지냈지. 다 사단했지. 아주 그냥 사연도 많고 머리도 많이 짧아졌지. 한번 삭발해가지고 삭발을 몇 번 했네 연주. 이제는 안 할 거야. 계속 길러야 되겠어. 여긴 부산 먹다. 자꾸 하다니.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내려오는 거. 이 옛날식인 거야. 고비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신령님들 몸부리 안 계시니까 네. 이렇게 종이도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뭐 신장님, 장군님들 이렇게 해서 이 정말 옛날식이고 법당이 굉장히 단순한데 아마 그 누구 법당보다도 비쌀 걸. 병풍이 2천만 원짜리야. 아, 저 병풍이요? 아, 좋아. 이거 혼수 다 일일이. 거의 한 80이 넘으신 노모께서 명의께서 뜨신 거고 아마 이렇게 고비전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요즘엔 없으실 거예요. 혈색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부산 내려오면 챙겨주시는 신도분들이 많아요. 서울 분들은 좀 안 챙겨주시는데 먹는 것부터 해서 챙겨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산이 공기가 좋잖아. 아, 그쵸. 미세먼지가 없잖아. 그래서 난 부산 복당 오면 물론 스케줄이 있어서 오기도 하지만 힐링. 힐링. 조금 싫어온다. 이 개념이 좀 더 많아. 오늘도 내가 농사 같은 거 짓는 걸 좋아하거든. 아, 농사요? 근데 거기에다 좀 애 같아. 요번에 며칠 전에 오이랑 막 이런 거 저런 거 심어놓은 전원 농장 같은 게 있거든. 거기 가서 이제 물도 좀 주고 풀도 좀 뽑고 그럴 참이지. 서울에 있으면 거기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야. 부산 법당이 눈에 밟히는 게 아니라 그 농장이 작고 아, 별거 그치? 없는데 주말 농장 같은 거네. 그렇지. 다녀오겠습니다. 그 부산 내려오니까 덥지요? 나 서울에 있다가 여기 부산 내려오면 여름이라니까? 그래도 부산이 좋은 게 바람이 좋아. 그 전에 17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제자 되고 한 3년 정도는 내가 경기도 고양시 거기 살았는데 그때까지 또 내가 집 뒤쪽에 농사를 지었었거든. 어머님하고 원래 좋아하셨네. 지금도 그 텃밭에 전원농장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렇게 더운데도 물 주고 풀 뽑고. 그 선생님이 유일한 취미인가요? 재밌어. 뭔가 그때보다 더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되게 외로워 보이셨는데. 그치. 네. 아니 한 PD도 이제 우리네들 무당들 많이 상대하니까 자네도 연금해줬어.
thought by now pain would be my friend. I know that discomfort was a means to an end. 임정현이라는 데가 내 본명이 임정현이거든. 어. 사람이고 모구간에 손이 많이 가야 돼. 손이 가면 다 안 되는 건 없어. 이번에 감자 캐면 한 피디 좀 줄게. 이쪽엔 잘 됐는데 이쪽에는 몇 개 안 나왔네. 부산이 비가 자주 오긴 했어도 그래도 안 시들었네.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이게 우리가 굿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땀 흘리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땀은 진짜 일할 때 이런 농사 짓고 막 그럴 때 땀이 최고인 것 같아. 이게 또 비늘이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더 잘 자라. 이게 햇빛도 더 많이 흡수를 하니까 땅 자체가. 그리고 일단 자풀이 안 나잖아. 이렇게 그냥 옆에들 그냥 저렇게 심어 놓으면 물론 나도 풀은 매주긴 하지만 이왕 심어 어디다 뭘 심어 욕심내는 것도 문제야. 누구나 다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되잖아. 포기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 우리 무당들 차에는 항상 초, 뭐 이런 게, 술, 뭐 이런 게 항상 담겨 있어. 언제, 어느새 그조를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오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흙만 줘서 그래. 나 여기, 난 지금 밭에 오면은 기분 좋아. 시간도 잘 가. 그 잡초 하나 뽑는 것도 되게 재밌어. 재밌다고 하기보다 그냥 아, 내가 옛날에는 이러고 살았지. 14년, 17년 전에만 해도. 알다시피 처자식이 없잖아, 나는. 부모도 안 계셔. 나중에 감자 캐면 좀 줄게.
아니. 길 안 막혀서 올 때? 여기로 타. 타세요. 아, 이번에도 쌀을 기부하시네요. 어저께 초파일이었잖아. 우리 신도들, 연등 다른 분들 목숨을 다 한 번씩. 부처님은 자비야. 보시해야지. 이게 몇 포대예요? 영혼을 총 460kg, 46. 460kg. 법당이 가. 이게 정말 방송이 되게 중요해, 지금 이거. 이게. 연등불이 다르신 분들 요번에는 46, 총 한 58분 되는데 줄여서 그냥 제가 46분만 적어. 여기에다 따지고. 괜찮대요. 아, 괜찮은데 옆으로 사진 찍어서. 아, 요즘 저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갖고 이게 기부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유튜브 보시는 우리 보살님들 기부 많이 해, 독촌함에 기부 많이 하셔갖고 우리 무료급 식사가 번창하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내가 우리 총재님이 내가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우리 신도들 거 넣어드리면은 일일이 다 문자 보내주시고. 총재님도 일이야 저거. 오늘은 또 46분이나 돼. 한 30명밖에 안 된다. 아니 저한테 미리 전화하세요. 제가 미리 챙겨가지고. 미안해. 아니 저기 저 달래는 것도 미안해. 나는 하도 되게 많이 달래. 아니 그럼 줘야 돼 나도. 네? 가볼게요. 가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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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부 가는 건 되게 좋아. 정말 좋아. 주부 가는 건 기분이 되게 좋아. 오늘 기분 엄청 좋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인공의 쌀도 원래는 58가마 가져와야 돼. 근데 내가 46개만 들여서 가져왔어. 돕고 살아야지. 돕고. 포천에는 어떤 이유로 가시는 거예요? 이따가 저녁에 천신대에 지낼 게 있어요. 천신대요? 이제 하늘에다 촛불 천 개를 밝혀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는 굿이 아니라 일종의 그냥 천신께 올리는 제지죠. 포천에서 보자고. 네, 포천에서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와. 네.
있어? 점점 나아지고 있어. 아유, 이렇게 그냥 며칠 걸려서 써가지고 몇 시간 하고 없애고. 이게 정말 아까워. 오늘 이렇게 재 한번 하자고 이거 다 쓴 거거든. 이거 쓰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필 쓰는데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그래도 빨리 쓰시네요. 좀 늘었지 몇 년. 그래도 한 7, 8년 이거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성 들여서 쓰시면 오늘 재 지나고 나시면은 끝인가요? 아이고 아깝다. 너무 아깝지. 저 사이로 끼우라고 이렇게 나오라고? 자, 여기 이거 하시는 거죠? 네. 보니까 아이 팟. 뭐 법사님 지금 땀 많이 흘리잖아. 그 간포 그런데 여기가 17년 전에 내가 이제 무당 제자 된 지 17년 됐거든. 근데 나를 갖다가 무당 만드신 신아버지가 계신데 그 양반을 찾아서 전보로 갔지. 그랬더니 그 양반이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야.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죽네 사네 뭐 그러셔. 근데 그때는 나도 되게 힘들었고 쫓겨도 다니고 그랬거든. 그때 내 신아버지가 여길 가라 하더라고. 좀 숨어 살기도 해야 되고 도망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21일간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네가 무당이 돼야 될지 안 될지를 알게 될 거래. 그래서 여기 와서 21일간 아침에 108배, 점심에 108배, 저녁에 108배. 우리 신아버지가 참 못됐어. 지금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신아버지가 참 영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아픔 없이 좀 잘 왔지.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일동에 청계산 오면은 항상 친정 같아.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옛날에 요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21일 있었어. 나중 시대한 가정을 양보시는 가정으로 신생치를 못했어. 나는 진짜 잘했습니다. 이 선왕 탱화가 내가 보시한 탱화거든. 여기 말고도 저 충북 괴산 조룡산에 가면은 조룡산의 선왕에도 탱화를 내가 불사했었고 그리고 또 저기 경남 밀양 그 영춘암에 거기는 탱화가 아니라 이제 거기는 이제 대웅전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좀 불사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당회는 내가 많이 해. 당회하는 이름은 간단해. 내가 좋거든. 17년 전에 여기를 딱 왔는데 이제 택시를 타고 여기서 딱 내렸어.
근데 저기에 구슬하고 있는 거야. 그 지금이야 이제 산거리를 가면서 우리가 돼지 사슬을 세우거든. 네. 그 돼지 사슬을 막 세고 있는 거야. 황당해가지고 내가 아우 여기서 어떻게 내가 있지? 그러다가 그날 암만 해도 여기서 잠을 못 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여기 고모님이라고 계신데 고모님한테 소주 좀 달라고 그래서 소주 두 병에다가 뭐 안주 조금 해가지고 먹고 잤어. 그게 17년이야 지금. 연사가 부문 연애는 당당히 술들 건강 내려 도와 찾아다 소시며
빌고나무에 빌고 나라산다 구제 중생하시자 이끄시고 안시키주 그만 생각하면 가슴이 진욱이 수민이 될 천주와 천주여 무엇이고 가급제 한상년 후나다 공단이나 분원이나 저녁 밤인데도 바람이 많이 부네. 바람 많이 불고 춥고 안 꺼지는데. 비디 선생님 어때요? 청계에 이렇게 불 밝혀보니까. 너무 예뻐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천재를 지내는 곳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 이 포천 일동 청계산, 청계산밖에 안 없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법사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아, 이걸 만드신 이걸 다 컨셉을 잘 장본인이신가요? 하신 거지 법사님께서 열심히 해봤죠 뭐 천재 한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천재는 조상이 좀 닦인 분들이 드리는 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뭐 조상을 어느 정도 뭐 일반적인 구실에도 좀 하신 분들이 조상이 닦고 나서 하늘에다 올리는 거고 딱 맞잖아. 공수대로 되는 거 아니었어. 갑신생에 나는 8월 25일 날에 국어 살펴주세요. 갑신생에 의자서 8월 23일에 수완도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척척하고 있으니까 괜찮고 네, 엄마가 좀 걸려. 개사생에 네. 나는 5월하고 초일의 날에 우리 박시기주님 생일 전에 뭐 칠순이시잖아. 생일 전에 잔치들에 생일에 그날 구순을 넘겨서 사시고 가셨다더라도 상은 상인 거거든. 자식이 잔치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애들 쓰셨습니다. 몸 끝내세요. 목사님. 네. 좀 이따가 저희 기도나 좀 받게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천암 석창입니다. 물론 저를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자 17년 차고요. 나이는 조금 50이 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자님들에게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우면서 살고요. 그리고 이 천신제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조상님들께 한번 그래도 구실에도 한두 번 하신 분들은 이 천신제에다 한번 권해드리고 그리고 또 제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천신제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천일동 천계산이라는 곳에 개인적으로 여기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천신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여기에다가 문의들 하시고 아무튼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지만 덕천암 석정은 이러고 삽니다. 고맙습니다.
주세요? 네. 희말이 없이 얘기해서 어떻게 우리 제자 보호해주시겠어? 받아보시는데 어? 오늘은 정말 시집가라면 얼마나 슬프냐 일단 보시고 나면 이때는 그냥 울지 말라고 해도 지금처럼 눈물을 똘똘똘똘 불러내려야 됩니다. 매일 간절히 빌고 매 시간 매 초 매 분마다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네 어? 이제 나와 이제 기자가 됐으면 깃발이 뭔지는 알아야지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지 응? 네. 악하게 간 조사 그럼요 다 회원시키고 다 문 열어서 이 자리가 마냥 좋은 자리만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만큼 무겁고 다시 하나 둘 예. 으쌰. 하나, 둘. 으쌰. 방금 사실로 내리소사. 여자 청금 사슬로 내리소사. 또 많이 빌어줄 터이고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진량산에 가서 좀 멀리 갔다 왔어 그러게요 손님 많이 끌어다가 돈 벌으라고 응? 자, 산에 가서도 빌고 지갑 들어간 거야 벌써? 어? 막을 때가 지금 한두 군데도 안 돼 벌써 들어가면 어떡해? 10만 원에 뭐 지금 저기 불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제자 오늘
신령님 믿고 가거라. 네. 이리 와. 응?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왔니? 오늘 이 공사 끝에 여기 발길 끝에. 취소. 안돼. 웃지 마. 이거 봐. 이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넌 그래야 더 혼나지. 너는 좀 혼나자. 오늘 이 공사가 좋은 공사고, 네가 그래서 뭘 해먹고 살겠어? 네 인생이 그래서 편해지겠어? 뭘 해먹고 살겠어?
딸이고 해서 많이 바빴어요. 바빴고 그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데 때를 못 맞춰서 식사를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졌네요. 엄청 바쁘죠. 네. 이따가 방생하면 되고 어차피 방생하려면 거기 다 저기 뭐야 저거 조심해서 오십시오. 운전은 안 피곤하세요? 운전은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지금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있으면 네. 그 전국에서 선생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뵐 때 있어요.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맛에 와요. 이런 맛 시원하잖아. 갑시다. 커피 한 잔 마시러. 방생하는 느낌. 전 진짜요? 진짜요?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유, 재밌게 살아야죠. 야옹아, 저리 가 엄마, 냄새나. 주차 다 내리네. 여기, 여기 안 부딪혀. 아니, 안 부딪혀요. 예, 더 들어가세요. 쭉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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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차를 해봐야 되겠다, 주차.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경우는 삐삐 소리 난다, 차. 나도 선생님, 선생님 어디로 방생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저는 제가 내리꽃 받기 전날 네. 그 꿈에서 선물 받은 곳이 있어요. 아, 꿈에서요? 네. 얼마 전에 네.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 찾았어. 특별한 곳이네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곳이죠. 그거 받아드릴까? 아니, 아니, 괜찮아요?
꿈에서 보신 장소예요? 기도했던 자리 있죠?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님이 용두암 용두암 그러시더라고. 전국에 있는 용두암을 다 찾아보니까 그래도 내 꿈에서 보였던 데가 여기 문무대왕릉을 용두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울산에도 있고 계령대 옆에 그 폭포 있는데도 용두암이라는 곳이 있고 전국에 몇 곳이 있는데 다 가봤는데 여기야. 어? 네, 끝내고 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기 삼촌. 근데 한 마리가 눕더라고. 같이 엎드려고. 들어갔다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몇 마리는 그냥 싹 나가고. 살살 나지. 너 위에서 돌리니까. 살살 놔둘 수가 없어. 날씨는 춥지도 않고 딱 좋아. 아우 딱 좋아. 나 덥더라고. 추거나 봐. 오늘은 뭐 어떠한 뭐 목적을 가지고 왔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왔다 가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뭔가 그 묵었던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좋아.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어? 저기도 초아의 봉사인데? 네, 봉사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신이란? 가볍게 생각하면 저와 항상 같이 계시는 동반자, 부모님 같은 분들이시고, 무겁게 생각한다면 정말 엄할 때 엄하시고 모르는 거 많이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하고 항상 같이 계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좋죠. 저의 일부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몽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 계속 짖을 텐데, 야!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천안에서 지금 제작기를 갖고 있는 매화도령이고, 오랜만에 용군TV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뭐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이제 바쁘게 지냈죠. 어쨌든 지금까지 또 새로운 또 제자들도 있고, 이제 제자들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자가 슬슬 또 들어와서 이제 그 제자들 키워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죠. 이게 저 작품. 문화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꿈은 계속 현재 진행형인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올해 코로나도 거의 지나갔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서, 일단은 천안에 이제 흥타령제를 어떻게 나가서 하나하나 준비해 보려고, 작년까지는 서류를 넣어도 어쨌든 받아주질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지금 이곳저곳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셔요. 그거 먹고 명절도 이게. 그거는 비싸. 제가 뭐 속인 가기 전에는 진짜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차 끌고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이 무속인 대구는 한 거의 10년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제자들 가르치고 나가고 가르치고 나가다가 이제는 나한테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저녁 때 골프 끊어놓은 거, 또 PT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이제 또 PT 끊어서 이제 몸 관리 좀 하려고. 근데 체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이제 시간되면 이제 아, 여행 좀 다니고 싶어 솔직히. 가족적인 분위기 그거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그냥 편하게 시아버지 신하들이 아니고 무슨 체계가 정확하게 체계는 있죠. 어디 누구나 체계는 있는데 그래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곳. 나도 시아버지한테 내가 부담 없이 다가듯이 제자들도 그냥 나 근데 아직도 무섭긴 하대 내가. 이라고 제자 이제 도당산 선왕님 본향을 밟아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가림꽃 한다고 인사드려서 이제 잘 하게 달라고. 이거 또 왜 머리가 이렇게 깨지가 아파. 사이다로 갖고 거 먹어야 되겠어. 놀러도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저녁에 시간 나면 차라도 먹고 술 한 잔도 먹어가면서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을 보면 부러워해요 솔직히 가족적 같다고. 근데 다들 지금 있는 제자들은 다들 고생을 많이 해서 조금 옛날보다 어린 애들보다 예심이 많은 것 같아요.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상처도 많았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들다가 살 정도까지는 만들어주고 내가 항상 했던 게 저 시아버지랑 나랑 했던 말이 항상 어떻게 됐든 나가서 서로 인사할 정도는 만들자. 인사할 만큼 해놓고 나간 애들이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안 내려고 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내는 건데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어쨌든 제자들은 같이 나가서 웃을 수 있는 제자들 서로 간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아버지랑 어쨌든 나한테 내가 제일 힘들 때 신아버지를 만났는데 너무 어찌 보면 나도 그렇지만 서로 욕심이 없어. 돈에 대한 욕심. 근데 아빠는 그런 건 있지. 열정. 신에 대한 열정. 어떻게든 가르쳐서 키워주려는 열정. 그러니까 나는 고마운 은사지 은사. 제2의 아버지지 뭐.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친아버지는 나한테 큰 은인? 은인? 제2의 아버지? 이제는 그 옛날 이 제자해.
아주 얘 가슴이 아주 깜짝 놀라고 머리에서도 깜짝 놀라고. 이제 오늘이 일이 이제 뭐냐면요, 신령님 맞이격 또 신들을 그만큼 눌러놨으니까 대접도 해드리는 겸, 그리고 이제 정확한 신명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정확한 신명을 잘 잡아놔야지 제자가 흔들리지 않거든. 그래서 그 일을 해주려고는 신사 맞이겸 신령님 가리 맞이겸, 가리는 아니겠다, 18년이나 됐으니까 어쨌든 원신을 잘 잡아주려고 지도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지가 이제 열심히 신령님 모시고 간다니까 그거 믿고 또 속는 셈 치고 또 도와주는 거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지. 활약은 이 큰할아버지. 예, 큰할아버지. 예, 큰할아버지가 하고 움직이고 거기 따라오는 애 그냥 그러고 나야 또 요 새 신령이 어쨌든 새끼가 어쨌든 돈을 다 닦았든 덜 닦았든 이제 저런 거. 구시라는 거는 나는 어쨌든 그 집에 뭐든지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해주듯이 우리도 저게 귀신병인지 인간병인지 아니면 산의 탈인지 조상 탈인지 아니면 허주인지 그걸 정확히 잡아줘야 된다는 것. 그거를 잡을 줄 알아야지 이 구시에서 성부를 본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때가 제일 재밌죠. 자도 탈 때가 희열을. 근데 아빠만 힘들지. 아빠는 내 작두 날을 올라갈 때마다 나도 내 제자들 작두 탈 때 보면은 아 차라리 내가 타고 싶지 불안하거든. 어쨌든 칼날에 올라가서 다치지는 않을까, 실수는 안 할까, 그 마음이 똑같아질 것 같아. 나도 타는 입장은 좋죠. 타는 입장은 좋은데 옆에서 그걸 이제 나도 이제 지켜봐야 되니까 애들은 지금 하나하나 작두 날에 올리는데 그 애들을 볼 때마다 옛날 아빠가 나를 보는 마음이겠다. 타는 사람은 좋아요.
아직도 좋지 뭐. 안녕하세요.
가 없어요. 막내가 몇 살이야? 뭐냐, 마음 달래고 내가 또 달래서 또 머리 똑똑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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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